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현대차 기아의 올해 친환경차 수출이 지난달까지 총 10만 대를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1월에서 4월 친환경차 수출은 11만 8,32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반떼와 투싼 등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데다 올해부터 산타페와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친환경차 수출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달까지 현대차가 수출한 하이브리드 차는 총 4만 3,54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.7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기아는 지난달까지 하이브리드 차 수출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.5% 증가했습니다.